요쪽에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거기까지 거기까지와 주시니까 갑자기 허리에 힘이 그냥 볼컥볼컥 솟아버리네 그냥. 아니 근데 혼자 오셨어요? 혼자 오셨어요? 네, 오빠한테 아니 혼자 오셨어요? 나 몰라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야 그래도 그냥 이 바쁜데 그냥 나 보려고 그냥 언니 아들 다 띄워놓고 혼자 오셨네. 혼자 오셨어.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? 뭔가를 잘해드려야 돼. 어떻게 언니야 나 어떻게 잘해드려야 될까 저 오빠한테? 어? 오빠 좋아하는 아는 사이예요? 모르는 사이야? 그래도 꼭 아는 사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네. 어? 오빠 좋아하는 오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예? 없어? 아, 내가 알아서 하잖아. 나 저런 오빠가 제일로 좋아. 어, 뭐 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해라. 지금부터 향단이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무쪼록요 추석 명절 끝을 해서 그런지 다들 여유로워 보입니다. 여유로워 보이고 뭐 들판에 가면 진짜 노란 벼가 황금들판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요 하시는 일 둥글둥글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겠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고요. 향단이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볼랍니다.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첫 곡부터 완전히 그건 아니지.
맞습니다. 아니 우리 단장님이 왜 갑자기 첫 곡으로 그냥 엉덩이를 흔들어 발을? 예? 아 오빠가 돈 줘가지고 그러면 몇 곡을 이어서 이제 포스 없이 저렇게 한 곡만 딱 해갖고 아이고 나 미치겠어요. 저기 언니야 백두산에는 호랑이 어디 갔어요? 우리 서방 안 잡아가고 아이고 나 미치겠어. 아니 젊었을 때는 그냥 마누라 치마 밖으로 뱅글뱅글 돌아다니더니 나이 먹더니 세상에 마누라 치마 복수로 쏙 들어와갖고 집구석도 안 나가요. 아이고 나 미치겠어. 어머머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머나 고맙습니다. 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아유 세상에 자 갑니다 무조건 신나게 하러 갑니다.
진짜 아우 세상에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니까 특히 우리 이쁜 언니가 세상에 백설공주 같은 언니가 오셔가지고 박수 쳐주시니까 엄마 내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.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식사는 하셨어요? 식사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세상에 우리 어머님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용돈을 받아서 이거 어찌해야 된대요. 어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딴 거 뭐 있겠습니까? 그냥 태평성대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항상 느끼지만 저 오빠는 세상에나 맨날 이쁜 언니 둘씩이나 대포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또 집구석까지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월정마다 여자가 계속 바뀌어요. 저번에는 보니까 막 통통한 언니 두 분 딱 데리고 왔더니 오늘 또 이 책 여태까지 오신 분 모시고 온 언니들 중에서 제일 이쁘다. 제일 이뻐. 아유 저희 숙소 펜션 사장님이십니다. 예 매일같이 우리 요쪽 말고 저쪽 우리 숙소 펜션 사장님이셔. 언니는 패션을 봐봐요.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그냥 젊게 이쁘게 입어야 돼. 구찌 입으셨네. 아 세상에나 나도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서방 구찌 좀 사줘야겠다. 구찌. 알겠습니다. 아유 예,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노래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. 우리 단체로 한번 난타 한 곡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.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그다음에 난타를 단체로 난타도 한번 치고요. 네. 아 꽃이 예쁘다고? 아유 그래요. 꽃이 예쁘긴 예쁘네 세상에나. 들꽃 같아요. 오 진짜 향이 너무 좋네요. 어머 옆구리에 딱 차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제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꽃이 이쁘다는 소리예요. 그래도 낫네요. 꽃은 이쁜 게 당연한 거고 어떤 분은 뭐 옷이 이쁘다 뭐 꽃이 아니 어머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분류 좀 보고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노래 한 곡 더 가고요. 우리 난타로 시작할까 한번 쭉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짜고 치는 줄 알아요. 질자리하면 저희 운영자님이니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원하게 멀리 계신 분들 좀 귀 좀 한번 조금 여시고 한번 이빨 달려오라고. 난다 준비됐죠, 단장님? 네? 예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그러면 시원하게 우리 난타로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악 준비됐... 하나, 어떻게 속 좀 시원했어요? 이야, 네. 역시 난타를 치니까 저기 멀리 계신 분들도 막 뛰어오네, 뛰어와. 달려오고 뛰어오시. 어머, 고맙습니다. 천천히 오세요, 천천히. 그렇게 빨리 오면 자빠져요. 자빠지면 코 깨져요. 코 깨지면 큰일 납니다. 자, 아마처럼 한 곡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곡 준비됐으면 한 곡 더 한번 드려볼까요? 자고로 장고, 장고 소리, 북 소리는 자, 푸다닥이라고 했습니다. 일명 푸다닥이라고 해갖고, 안 좋은 일은 몽땅 갖고 가고요.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난타입니다. 자, 우리 난타 준비됐으면 한 곡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저지랄이세요. 호랭이 뭐하나 몰라. 내가 아무리 음악을 맞춰서 신나게 한번 쳐보려고 도대체가 안되네. 음악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. 예? 네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유, 대지기 혼났네. 오히려 대지기 혼났네. 자, 뭐 오작교나 이런 거 뭐 있잖아요. 많이 다른 음악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단장님이 헷갈렸나봐요. 감사합니다. 어머, 왜 이래? 월급 탔어요? 예? 아니, 오늘 땅 파는 게, 집 파는 게 도대체가. 예? 어저께 빌라 하나 팔았어? 빌라를 왜 팔아? 지랄하고 아파트를 팔 것이지. 자,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한 곡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음악 한 곡 주세요. 네? 갑니다. 아유, 좋은 거지 마. 준비, 이제 저기 아직 준비가 돼 있잖아. 갑니다. 자, 먼저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. 박수! 오늘 애지간의 음악이 이상하네, 정말로. 아, 너무 느려가지고.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요? 박수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? 솔직히 그럼 얘기해갖고 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. 잘하면 근데 얼마나 잘하겠어. 어머, 우리 오빠야 왜 이렇게 손이 다쳐갖고. 아, 손 다치셨어요? 어머나,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. 아니, 내가 고개를 딱 숙이고 봤더니 나온 신발이 너덜너덜해졌네. 아, 명절 때라고 신발을 딱 두 켤레 갖고 왔는데요. 엊그저께 막 이 바닥에서 비비고 돌아다녔더니 신발이 그냥 너덜너덜해졌네. 진짜 그저께 따로 없네. 자, 아무쪼록 박수 주신 모든 분들요,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, 하시는 성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하나 이거 우리 메들리 한 곡 갈게요. 미량아리랑 메들리 한 곡 가겠습니다. 자, 자고로 그냥 흥이 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. 그치 언니야? 예? 흥나는 게 최고요. 주둥이 나불나불 될 필요도 없고, 흥나는 게 최고니까. 자, 흥겹게 메들리 한 곡, 미녀 메들리.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. 미녀 메들리 한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미량아리랑 넣어주세요. 외치고 해주세요.
고맙습니다. 이야, 무릎도 꿇고 장구도 쳐보고요. 생쇼를 내가 봐도 다 하는 것 같다. 그쵸? 예? 야, 그래도 봐봐요. 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 봐봐, 우리 언니들. 어머, 다칠라, 다쳐. 어, 다칠라. 자, 어쨌거나, 저쨌거나, 많이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예, 저희 철딱소녀 공연단, 여기서 10월 말일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. 매주 금토일마다 할 예정이에요. 아무쪼록 오셔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번에는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. 뭐, 제 당신께만이나 뭐나 한 곡 주세요. 노래 한 곡 주시고, 그 다음에, 예, 강의도 좀 치고, 볼까 안 볼까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그쵸, 언니. 자, 강의도 좀 치고 하겠습니다. 자, 주세요. 자, 노래 한 곡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당신께만이나 노래 한 곡 더 들어가고요. 여기 며칠째 나는 걸로 보는 것 너무 싫어. 옆지나 구경할 때 눈 나와
죽이고 어떻게 했냐. 오늘 짰어요? 단장님하고 둘이 짰나봐. 아무리 봐도. 예?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하루 종일 여기서 음향만 보다가 갑자기 나오게 돼갖고, 우리 단장님이 뭘 안 해놓고, 준비 안 해놓고 나왔다고 짜증을 부리더라고, 나한테. 오늘 폭파님이 또 이상한 노래를 또 나한테 시키네. 자, 짰어요. 자, 예? 귀엽게 한 곡 하시라. 아니, 그게 아니죠. 그거는 준비도 안 된 곡인데 막 틀어주시고. 아주 집단 났네. 그렇지, 그렇게 박수 좀 한번 쳐봐, 언니야. 지금부터 신나는 노래를 한번 쭉쭉 한번 달려볼게. 그러면, 찔레꽃,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, 찔레꽃으로 디스코로 되어 있는 거, 여자키만 눌러서 템포 좀 감아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자, 여자 일생, 여자키 눌러갖고, 템포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신나, 예?
신나는 노래를 한번 쭉쭉 한번 달려볼게요. 이번에는 예 여자 키로 여자 키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까? 이리
괜찮았어요?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.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엉덩이도 한번 흔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냥. 자, 아니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. 뭐라고 전화를 받았냐면,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. 제가 좀 공연을 할 때 좀 이렇게 뭐 민요가 됐던 좀 느린 노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빠른 노래만 좀 많이 해보라고 하니까 내 색깔을 딱 잃어버린 거야.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나는 향단이스럽게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. 그쵸?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그래갖고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님도 딱 계시니 어머 안녕하세요. 오, 오랜만에 오셨어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고 저쪽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. 반갑고요. 아이고 우리 애기도 그냥 아가 안녕. 우리 이쁜 애기 안녕. 아이고 세상에 애기가 그냥 마스크하니까 더 귀엽네 그냥. 우리 엄마도 오셨고 고맙습니다. 고맙고요. 잔잔하니 차분차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고 또 우리 거기 보면은요 창부타령이라고 있어요. 창부타령. 아유 음향 봐주시는 분이 또 안 계셔갖고 또 안 되겠네 이것도. 자, 요쪽에 보면 있어요. 저기로 거기로요. 네, 거기로 보고 있어요. 예, 그래도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. 차분차분하게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머니 민요 좋으세요? 민요 좋죠. 얼씨구 절씨구 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. 자, 우리 창부타령 한 곡 들어가면서 차분차분하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창부타령 갑니다. 네.
고맙습니다. 이런 것도 해야죠, 그렇죠? 어? 이런 것도 하고 미녀도 하고 그 다방면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제 말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들 또 좋아하시는 노래로 한번 꼭 한번 보내드릴까?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네? 없슈? 나한테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? 우리 아버님은? 여기 옆에 계신 아버님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평소에? 없슈? 우리 오라버니는? 예, 언니는? 뭔 노래? 노새 젊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말고요 다른 노래를 하나 넣어주세요 다른 노래로 네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뭐 아미세나 이런 노래로 한 곡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곡 넣어주시고요 우리 이 노래 끝나면 우리 단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, 아미세나 자 남자라는 이유를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아 역 안 잡힙니다